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9일 오후 6시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금지시키고 있던 의대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내년 복귀 의사를 밝혀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그러한 반헌법적 입장을 철회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과 대학생들의 단결이 윤석열 의료 독재에 귀중한 1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반헌법적 입장을 철회한 거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 최초의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은 헌법을 그리고 사실을 정면으로 위반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겁을 먹었다 그럴까요? 지난 28일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 국립총장협의회는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동맹휴학은 안 된다라고 해놓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설사 동맹휴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동맹휴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을 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국내 7개 종교지도자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제안한다면서, 먼저 정부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중재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대가 자율적으로 휴학 승인을 하자 교육부가 감사를 하는가 하면은,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뭐 6년제 의대 교육을 5년제로 단축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등등 하다가 여론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가지고 무력화된 거죠.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동맹 휴학이라고 규정, 휴학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휴학한 것이고, 설사 동맹휴학을 하여도 이는 개인의 기본권에 속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사의 의료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유린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헌법과 사실을 방패로 삼아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이란 점에서 이건 일종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의대생들의 단결이 윤석열 독재에 대하여 소중한 1승을 거둔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의대생들을 응원한 의사들, 교수들, 그리고 국민행동본부나 이병철 변호사 같은 분들의 용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행동본부는 이런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당하고 싶은가? 박근혜 탄핵 사유가 1이라면 윤석열 탄핵 사유는 100이다. 헌법 제10조, 15조, 31조, 89조 위반, 여기 31조가 대학의 자율권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수사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짓밟고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하여는 휴학 승인도 유급 처리도 못하게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적법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해가지고 평가 기준을 변경, 의대 교육 부실과 저질 의사의 양산을 강요하려 한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채점 부정 획책이고 의료사고 유발 행위이다. 교육부는 지금 헌법 제31조 사항이 보호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나? 이런 압박이 모이고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굴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소송 담당 변호사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어놓는 분입니다. 이런 최근에 발표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지금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심 전심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아니라 이심 전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직계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은 윤석열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는 점에서도 정당성이다. 따라서 동맹휴학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조건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조건을 붙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낀다. 이주호 장관의 오늘 발표는 정권 말기적 정상이고 단말마저 발악이요 히스테리성 발작이다. 뭐 이런 아주 강경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결국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이 모이고 이것이 조직화가 되면은, 여론이 조직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권력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의대생들의 단결과 여러 애국 시민들의 지원이 윤석열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무도한 정책에 일격을 가했다. 이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